오늘의 컨텐츠는 보험입니다. 보험. 일로 갈 건데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아, 이제 머리 좀 발랐어요. 아, 자꾸 머리털이 빠진 것도 싫고 저 좀 발랐습니다. 안경까지 딱 쓰면 이제 좀 다른 모습인가?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. 오늘의 컨텐츠는 보험입니다. 보험. 저도 아직 답을 못 내렸어요. 제가 월 1,000만 원씩 벌던 일을 하다가 지금 이거 뭐 월 100만 원 버는지 200만 원 버는지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럼 과연 제가 지금 보험은 얼마 나가게끔 해야 되나, 얼마에 세팅을 해놔야 되나. 제가 지금 3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원래 그렇게 냈어요. 근데 지금 얼마 한 10만 원대로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로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친구한테 한번 전해볼게요. 이 친구는 어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. 아이고, 뭐 가정봉사한다고 바쁘네. 애들 소리가. 아니 그 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, 그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당신은 지금 보험을 얼마 정도 넣어? 개인 보험? 아, 나도 보험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. 나도 얼마에 많이 넣나? 한 50만 원 이상 넣나? 아, 나도 이 트럭 할 때는 한 돈 1,000만 원씩 벌었으니 한 35만 원씩 나갔거든. 35, 40만 원씩. 지금은 월 100만 원 버는지 200만 원 버는지도 몰라, 그냥. 이제는 좀 한 10만 원대로 줄여야 될 것 같아갖고. 아, 그것도 적잖이 부담이 되네. 알았어, 즐겁게 놀아. 평균 35만 원, 40만 원 세팅이네요. 우리 나이 때가. 그러면은 이제 농사꾼 우리 요 친구한테 물어보자. 지금 이 친구는 아까 조금 전에 전화했던 친구는 애가 넷입니다. 그리고 올바른 가정이 있어요. 정상 가정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프면 애들도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 30-40 정도 보장성이 다양하게 이제 가입되어 있는 것 같고, 지금 그냥 분할 두 쪽만 갖고 있는 우리 여기 이 친구한테 물어볼게요. 이 친구는 결혼도 안 했고 혼자니까. 형기, 당신은 그 지금 보험 얼마 정도 내고 있어? 보험료, 개인 보험. 아, 20-30만 원 내고 있지. 아, 20-30만 원 내고 있어? 아, 나도 월 한 얼마씩 벌다가 나도 한 30-40만 원 세팅돼 있거든 원래. 30-40만 원 좀 많지. 그래, 지금 한 10만 원대로 줄이려고. 근데 아직 평균 얼마인가를 좀 계산하고 있어. 실비 얼마 안 할까? 그건 내야 돼. 뭐
차 보험 이런 거 다 뭐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한 십몇만 원짜리만 하면 되는데 안 보험 이런 거 있잖아. 그래. 그래 그런 것만 하면은 한 20만 원으로 줄여봐. 아주 적잖이 부담이 되네. 응 해야 돼. 근데 뭐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너도 보험이 있구나. 난 너 보험 없을 줄 알았어. 니는 자꾸 불알이잖아. 알았어. 아니 야, 너 보험을 그래 넣는구나. 그러면은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여기. 아 우리 큰형한테 전화해볼까? 아이고 목소리가 맨날 안 좋아. 어디 아파? 감기? 감기? 맨날 뭐 달고 사네. 그러게 나이 들어서 그래. 젊을 때 열심히 놀아도 119 실력 아직 많으면 돼. 아이 그럼 그 정도는 가늘고 길게 가는 중이야. 어 알았어. 그 먼저 한 10년을 나보다 먼저 살아봤으니까 내가 뭐 여쭤볼 게 있습니다. 아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뭐 이제 직업이 바뀌어갖고 이 보험도 원래 적잖이 부담이 좀 돼갖고 내가 한 보험에 한 35만원 정도 나가.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그래도 고정 수입이 있었으니까. 근데 지금은 수입이 너무 불쑥날쑥해서 좀 낮출라 하는데 그거 평균 큰형은 어느 정도 들어가? 글쎄 나 얼마 들어가는 거지. 보험이 생명보험 나는 치료 위주로.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딱히 나도 잘 안 해가지고 남편이 죽어봤자 소용없다고 죽어서 사망보험금 위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아팠을 때 치료를 무조건 돈을 여유롭게 받는 걸 목적으로 했었거든.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암진단으로 나오는 거 그거 약간 종신보험처럼 되는 거 10얼마짜리 하나 들었고 그건 십몇 년째 붙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들고 있는 게 저기 뭐야 실손보험. 그 다음에 나암보험. 나한테 관련된 건 그렇게 세 가지일 거야. 그게 아마 종신보험은 원래 들었으니까 10만원 25만원 정도 되겠네 나한테 들어가는 건. 아 옛날 거니까 싸겠다 그거는. 그치 옛날 거는 10얼마짜리 삼성생명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암보험은 최근에 3-4년 전에 이제 암 걸렸을 때 치료하는 돈 나오는 거. 그게 합쳐가지고 2-3억은 나와야 집에 있는 돈을 안 꺼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. 재훈이하고 건우는 그냥 실손보험 위주?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는 엔젤인가 뭔가 하는데 그것도 20살 되면 만기 될 거야. 청소년만 되는 거여서. 하여튼 근데 지금 세 번째 전화한 건데 큰형한테는 다들 다양하다. 근데 제일 실속형이네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뭐 만약을 위해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. 그리고 그거 돈 만만치 않은 돈이어서 나도 부담스럽지. 30-40만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지. 하... 왜? 아니 그냥 내가 나가는 돈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쓸데없는 거 쓸데있는 걸 계산을 해봤지. 이건 나한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보험은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이런 계산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이야. 아, 다 적어봤어? 쭉 해서 나가는 거? 적어봤었지. 근데 보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너는?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벌이가 한 적어도 최하 7,800 이상 벌었던 시점이잖아 화물을 할 때니까. 그러니까 한 돈 1,000만원씩 계속 꾸준하게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니까 뭐 30-40만원 세팅하는 게 맞지. 근데 지금은 30-40만원이 되게 큰 돈일 수도 있거든. 그렇지 그렇지. 너가에서 줄일 수 있는 거 딱히 뭐가 그렇게 많이 없겠다. 야간장사. 아, 그래? 해야 지금 걔가 다시 돼야 되는데. 걔는 이제 수원만 오르면은 수원이 좀 낮아져야 돼. 그냥 추석 전으로 시작할 것 같아. 그게 끝났어? 그러면 이제 끝나 금어기는? 금어기는 끝났지 지금. 벌써 끝났는데 지금 고기 잡아봐야 살이 없으니까 배가 안 나가. 아 그렇구나. 그리고 이게 100톤짜리 배들이야 내가 취급하는 데는. 여기는 직원들 상여금도 주고 이러니까 그냥 추석 쉬고 하려고 아마 지금 계속 늦추고 있어. 아 그러네.
좀 있으면 총 상여금 나와야 되는구나. 상여금 폭탄이지 뭐. 그치 그치 그치. 아이씨 그래 그것도 걱정이다. 실제 선주들은 짧고 굵게 끝낼라 그래. 그게 제일 좋지 뭐 솔직히.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내고 싶어해. 그게 제일 많이 잡힐 때.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. 근데 그게 쉽나 뭐. 아무튼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좀 해야지. 이제 너무 비수기 때 너무 시작해가지고. 하여튼 경험을 좀 하고 있지. 이 비수기 때 하느라고 지금 뭐 지출을 자꾸 줄이니까 이제는 성수기 오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. 그치. 그 상황에 맞춰서 줄이는 법, 다시 또 여유로울 땐 저축하는 법 이렇게 하면서 유지해 나가야지 뭐. 풍족하지 않고 아주 절박하니까 이 야간 장사 하는 건데.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. 새벽에 나가는 게 좀 힘들긴 하겠구나. 그때는 이제 하루 쉬지. 전날 쉬고 전날 야간 장사 안 하고 일찍 자야지. 지금 저는 비수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. 정말 절박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 성수기가 돌아오고요. 성수기가 돌아오면 뭐가 됐든 좀 팔릴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아픔을 좀 일찍 겪어서 다행이에요. 이 비수기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되게 올바르다고 저 생각해요. 처음부터 성수기를 겪었다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되면 아 진짜 막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힘들어지거든요. 원래 그 지출에 맞춰서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. 어찌됐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야간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절박하게 하고 있는데 아 보험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 머리가 아픕니다. 여러분들은 보험 어떻게 하고 있는지. 어쨌든 저는 한 10만 원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이 설계사분께 전화 한번 해볼게요. 공주분이신데 제 주변 분들 설계를 많이 해줬어요. 요분은 정말 종합보험을 하시기 때문에 삼성에 좋은 거, 뭐 하나에 좋은 거, 동부에 좋은 거 전부 다 끌어서 세팅을 해줍니다. 그리고 청구를 해서 못 찾아먹은 거 있으면은 검색을 해서 찾아줘요. 그래서 지현이 아빠 이것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안 봤다고 빨리 서류 보내줘. 내가 찾아줄게. 그래서 돈도 청구도 해주고 정말 많은 서비스를 해주시거든요. 요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. 아이고 바쁘십니까? 예, 지현이 아빠. 예, 말씀하십시오. 주말에 예. 쉬시는데 전화한 거 아니죠? 예? 쉬시는데 전화 드린 건가? 쉬십니다, 저. 쉬고 계세요? 이야기하세요. 월요일에 전화할 걸, 평일에 전화해야 되나? 아니, 괜찮아요. 얘기해보세요. 항상 그 보험 설계도 잘해주시고, 참. 세팅 딱 해주시고, 항상 감사하고, 참. 그렇네. 상의 좀 하십시오. 아니 제가 출연을 하고 하다가 그럴 때야 뭐 한 수익이 이렇게 항상 나니까 그때는 뭐 한 3-40만 원씩 보험을 들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예예. 요즘 이제 해산물 이것도 모든 게 많이 힘들죠. 예, 비수기다 예예.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예. 이거 적잖이 부담이 돼갖고 운전도 많이 안 하지 뭐 그냥 가게에서만 이런 거 하는데 좀 보험을 좀 낮추고 싶은데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보험 낮췄다가 좋아지면 또 더 들고 하는 게 또 보험 아닌가요? 그런 것도 있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있고 근데 일단 가면 지현이 아빠는 그 부분 좀 조정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시죠? 예, 최소만 그냥 한 1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한 50만 원 나가는 건 뭐 기본 세팅인가 본데 근데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3-40만 원씩 내는 건 힘들어서요. 예. 그러면 그거를 뭐 줄여서 가져가는 거는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. 아 예, 뭐 그렇게라도. 아시죠? 예. 아예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. 일단은 실손은 기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예. 그 나머지를 그러면 조정을 하셔야지. 아, 그 요번에 자동차 지금 사고권 이거만 해결하고 좀 신경 한 번만 써주세요. 네. 제가 그거를 하고 예. 어차피 지금 그 합의는 안 보셨죠? 안 봤어요. 그러니까 합의 보시고 지금 병원 계속 다니실 거잖아. 통원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다니고 그거 해결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한 언제쯤
구비 예정이신데요? 한 달 정도는 치료 계속 할 것 같은데. 아, 그러면 한 달 치료하시고. 예. 그러면은 한 그 지연이 아빠가 그 20달 전으로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. 아, 예. 그러면 그때쯤에 제가 추석인데 그 전에 예. 그때 제가 한번 해서 전화 한번 드릴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한번 볼게요. 보고 전화 드릴게요. 아, 예, 번거롭게 죄송합니다. 아이고, 괜찮습니다. 아, 좀, 아무튼 감사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네. 아, 정말 보험 쪽에는 정말 빠삭해요. 아, 그리고 정말 이분이 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신데, 아, 그래도 이 힙, 말하기가 힙, 어려운데 저도 말을 좀 쉽게 했고 보험을 좀 낮출 것 같네. 낮춰주실 것 같아요. 그냥 돈 안 내고 실효시키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또 살려나가고 나중에 또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고 뭐가 위험 심혈관 계통이나 암 쪽이 좀 부담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또 추가 보험을 또 들면 되잖아요. 어쨌든 바람직하게 이번에 보험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. 20일 날 전후에 제 돈이 나간다니까 20일 전에 세팅을 해서 적은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아유, 아무튼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. 아, 혹시 이 보험 설계사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, 제가 연락처 밑에 남겨놓을게요. 설명란에 하나 보세요. 거기에 한번 있을 겁니다. 아무튼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